안녕하세요, 방호팀입니다. 사람들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다들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사실 사람들이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 지형에서 하는 알파인 축구라는 동물입니다. 알프스 산맥을 뜻하는 알파인과 축구가 합쳐져서 평지가 많이 없는 지역에서도 즐길 수 있게 고안된 종목인데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보면서 가파른 지형에서도 할 수 있는 종목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알파인 축구의 세세한 규칙은 일반적인 축구와 동일하지만 대충 보기만 해도 중력을 거스르는 엄청난 체력과 지형을 이용하는 집중력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알파인 축구를 즐기는 모습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경기를 보는 내내 이 사람들 이거 배 아파서 어떻게 경기를 뛰나 싶은데요. 높은 지형에서 슈팅을 때려도 골대가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알프스 대폭발 슛이 나와버립니다. 반대로 지형을 이용해서 높은 곳에서 그냥 톡 차면 낮고 빠르게 깔려서 골을 넣기 아주 좋은데요. 프리킥도 굳이 빠르게 차지 않더라도 그냥 정확하게 구석으로만 차면 조상님이 밀어줬던 골대로 알아서 호로록 빨려 들어갑니다. 낮은 지형에서 패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지간히 세고 정확하지 않으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가다 멈춰 굴러 떨어지거나 손쉽게 상대팀에게 차단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위에서 주는 패스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천연구장이다 보니 불규칙 바운드도 많고 공이 점점 내려지는 축구와 다르게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트래핑은커녕 터치를 하는 것도 어려워 보이네요. 스루인의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 찍어버리기 때문에 거의 크로스를 올리는 것처럼 또 공급이 가능한데요. 제구력이 된다면 같은 팀 머리를 맞추는 플레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골키퍼 입장에서는 로우 다이빙이 하이 다이빙이 되고 하이 다이빙이 로우 다이빙이 되기 때문에 지형별로 굉장히 괴리감이 클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알프스 지역으로 여행을 갈 계획은 아직 없지만 가게 된다면 알프스 조기 축구팀에서 한 번쯤은 함께 공을 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알파인 축구를 소개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